아이고, 저도 얼마 전에 일본 공연을 갔다 오면서 예. 우리 며느리 옷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. 예. 어,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.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나.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이거 어떨까? 이거 어떨까? 막 그래서 이제 상의 끝 해가지고 이제 사왔거든요. 상의까지 했어. 어, 상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사왔으니까 이렇게 딱 줬어요. 그때 막 어떠니?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. 왜 그래? 내 돈 좀 사서 주면서도. 왜 그래?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이제 또 그 소리 아, 어? 그 있잖아요.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은 어, 괜히 또 내가 아, 왜 사왔지? 또 나 자책할까봐. 그래서 이제 어떠니? 그 옷 입었니? 입어봤니? 맞니? 그랬다 이마. 어, 어머니 잘 맞아요. 어휴, 그 얘기 들으니까 남편 잘 맞는데, 맞아요, 맞아요. 잘 맞는데. 아유, 아유, 아유. 잘 맞아요. 잘 맞아요. 잠겨요. 아, 뭐, 예. 제 스타일이에요. 아, 한 가지 얘기해주면 예. 며느리하고도 밀당해야 돼. 네. 밀당. 아, 밀당하죠. 근데 밀당하니까 그 어찌됐건 간에 그거 사다 주면서 그래도 엄마가 너를 생각했다. 그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어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. 밀당 안 하는데 지금. 그 생각에 그냥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람들이 밀당을 참 못한대. 나는 한다고 내가 하는데. 내가 숨을 줄게 가볍게 드릴게. 일본에 네. 갔다 오시잖아요. 네. 그럼 일본 화가자가 그 누구든지 좀 먹어요. 네. 막 젤리 같은 거. 젤리 같은 거.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달라고 너무 달라고. 뭘 살지 몰라서 내가 넣었다. 돈. 그러면 한 말이 없잖아. 무조건 고맙지. 그렇지, 내가 그리고 가슴을 졸일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자기네들 필요할 때 꼭 나를 찾거든요.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는 꼭 나를 찾아요. 그러니까. 금전. 왜 이렇게 저 자세세요, 진짜. 그러니까 조금 약간 엄마가 어렵게도 만들었다가 그치, 또 잘해주고 맞아, 해야 돼.